네, 앵커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트래킹하는 트래커에 따르면 현재 165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 중에 있으며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3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로나 백신 개발사 중에 시장 관심이 높은 종목으로는 홍콩에 상장된 캔시노바이오, 포슨파마 같은 것들이 있고요. 미국에 상장된 모더나, 바이언테크, 파이저, 애스트라제네카 등이 있습니다. 결국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고 화이자는 한 달 내에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설명드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급격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연준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1% 가까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연준의 금리는 제로이지만 시장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언제까지 이런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딱 잘라서 말은 못하지만 경기 민감주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들게 됩니다. 예, 그렇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아차를 소개해드렸고 급등하기 전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피해주였던 5G 다산 네트워크에서도 바닥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증시도 이미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대형 기술자가 포진하고 있는 나스닥은 그간 언택트 기간의 상승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기간 동안의 상승률을 전부 반납하지는 않겠지만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바로 일상생활에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에 고개가 끄덕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야 마음이 편하겠는데 어떤 섹터에 지금이라도 어떤 종목이 지금이라도 좋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2020년 실적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 저는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에서 코로나 피해 종목 중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밸류에이션상 퍼가 10배 이하이고요. 화장품 사업도 하며 중국의 다자녀 정책에 수혜주기도 하고 한 경기 민감주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주로서 주가가 코로나 바로 이전의 고점에서 적어도 30% 정도는 빠진 종목 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틀 전 소개해드린 DNT 같이 2020년 실적은 거의 적자에 가깝지만 2021년 수백 프로 성장 가능한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카테고리에 전부 해당하는 종목이 제로투세븐입니다. 내일 소개 말씀드릴 것이고요. 같은 시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